이번에는 오랜만에 여러분들 댓글 한분 함께 합니다. 미국 증시는 변동이 없고 환율만 10% 하락하면 주가도 10% 하락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종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증시는 변동이 없는데 환율이 10% 떨어질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비교를 한다면 S&P 500 지수가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 따라가는 SPY,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는 뭐 타이거나 뭐 코덱스나 S&P 500 ETF죠. 그 주가가 10%가 오르내립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S&P 500 지수가 10% 정도 오르면 똑같이 추종하는 ETF죠. SPY, S&P 500 ETF가 주가가 같이 10% 오르고 지수가 S&P 500 지수가 10% 떨어지면 또 ETF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미 증시는 변동이 없고 환율만 10%가 하락하는 경우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S&P 500, 나스닥 100, 필반나 계산하기 기억하기 쉽게 20, 30, 40%씩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환율은 10%가 올랐어요. 1년 동안은 15, 16% 올랐어요. 달러 환율이. 그런데 연초부터 계산하면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주가가 20, 30,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변동이 없고 환율만 오르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0% 하락하죠? 그러면 10% 하락한 만큼 우리가 원화로 투자한 거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신 환율이 10%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요, 20, 30, 40%가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런 분들 있어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이거 모르는 핑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주가가 몇십 퍼센트씩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고 싶어서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때 기다려요. 그러세요? 기다려 보세요. 10% 떨어지는 기간에 그동안 20%, 30%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가요. 자, 어느 게더 이익입니까? 조금 올라간 환율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그 주가가 수십 프로씩 떨어져 있는데,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그몇 프로 떨어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벌써 그거 훨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서요? 그만큼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정되죠? 이 강달러가, 달러 쪽으로 모았던 돈이 다시 또전 세계로 빠져나갑니다. 약달러가 돼요. 달러의 강세가 약화되면 그만큼 주가가 안정되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1년간 봅니다. SPY 10.7% 하락했는데, 타이거 S&P 500은 플러스 0.9%. 아니, 똑같이 S&P 500을 따라가는데 SPY가, 달러로 투자한 SPY가 10%, 11%나 떨어졌는데 타이거 S&P 500은 오히려 1%가 상승했네요. 약11% 차이 납니다. 이유 알고 계시죠? 또 나스닥도 QQQ 마이너스 18% 18.4% 하락이에요. 근데 타이거 나스닥 100은 7.5% 하락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쵸? 이것도 한10% 이상 차이가 나죠. 필반나를 한번 봅니다. SOXS 13.5% 하락. SOXQ 14.8% 하락. SMH 13% 하락. 그런데 필반나는 4.9% 하락했어요. 똑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데. 한 9에서 10% 차이 나죠? 뭐죠? 환율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5년으로 보면 필반을 SOXQ 필반나는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5년 비교할 수 없죠? 대신 SOXS, SMH 비교하면 됩니다. SMH 미국 반도체예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원화로 투자하는 SOXS와 SOXQ는 필반나이입니다. 타이거. 둘이 비슷하죠? 5년 동안 146.3%, 145.6%, 그러면 0.7% 차이네.
1%도 차이가 안 나네. 5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SOXQ, SOXX, SMH 어디에 투자하든 문제는 안 돼요.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도체 투자하는데 국내 반도체 투자하게 되면 5년 동안 겨우 5%예요. 전에 비교 다 해드렸죠? 국내 반도체 투자하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는 SOXX, SOSQ, SMH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 아무데나 하세요. 다 똑같아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내 반도체에 투자할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할까요? 그것은 그동안 다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환율 때문에 미국에 직접 투자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꽤 높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나요. 세월이 갈수록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비, 또 뭐 장바구니 물가 더 떨어집니까? 20년 후에? 아니죠. 더 올라가게 되죠. 증시는, 주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가가 1년에 평균 2%, 3% 오르죠? 주식의 주가는 7%, 8%가 올라요. 그 두 배 이상으로. 그게 역사예요. 그게 경제에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예요. 세계 경제에 안정이 되면 증시가 상승해서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5년 보유해요? 두 배, 세 배의 수익이에요. 10년을 보유해요? 평균 세 배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배, 7배까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 경제 불안으로 주가 하락장이 오면 달러 강세 효과로 20% 하락할 것이 10%밖에 하락을 안 하잖아요. 보셨죠? SPY, 타이거, S&P 500 비교. QQQ, 타이거, 나스닥 100, 똑같은 S&P 500, 나스닥 100 추종을 하는 것이지만 약 11%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경제가 흔들려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주가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그 효과 혜택을 보기 때문에 20% 하락할 것이 오히려 10%만 하락하게 되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하나, 주식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0년을 보유하든 평생을 보유하든 매도를 안 하면 세금 안 냅니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 나가죠? 보유세가 나가잖아요. 부동산은. 처음에 매수할 때도 취득세 상당히 세죠? 앞으로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 이 재산세 나가잖아요. 매도할 때도 양도세 상당히 커요. 부동산 세금이 커요. 주식은 5년 보유하든 10년 보유하든 평생 보유하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안 나가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 가만히 들고 있으면 5년, 10년 동안 그 10년 넘어가게 되면 몇 배로 불어났는데 사람의 이 성격상 가만히 놔두질 못하거든. 제가 전에도 작년인가 때 탄다는 얘기 들었어요. 계속 사고팔고 해보세요. 때 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때 안 타게 꾸준히 보유하고 계시면 큰 수익이 나요. 이 부동산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한 만큼만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년부터가 될지 2년이 유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화로 투자하든 달러로 투자하든 세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은 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달러로 투자, 원화로 투자 다르지만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다 똑같이 돼요. 내년부터냐, 2년이 더 유예가 되느냐 그거 차이지. 원화로 투자든 달러로 투자든 해외 투자는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매도할 때만 세금 내고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2% 세금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